싹쓸이 해왔었습니다. 맛은 솔직히 내가 모르지만 사람들 반응으로 추천하는 제품. 안녕하세요, 여러분. 설기입니다. 카카오톡에서 선물하기 기능 많이 이용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카카오톡 선물하기 추천템입니다. 5만원 내외로 부담 없는 제품들 가져왔고, 이거저거 가져왔는데 조금 흔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왜냐? 나도 어디서 보고 산게 아니거든. 그럼 가볼까요? 먼저 먹을 것부터. 치즈캔디의 토피에치입니다. 이게 진짜 물건이에요. 정말로. 버터 토피가 바삭한데, 거기에 구운 아몬드와 밀크 초콜릿이 고소하고 달콤한 맛을 책임지거든요. 중독성 너무 강해서 칼로리 생각하고 먹어야 해요. 저는 하루에 딱 3개 이상은 절대 안 먹었거든요. 고급스러운 맛인데 중독성이 있어서 제가 저희 집에 손님 올 때마다 소중하게 예쁜 접시에 담아서 대접하는 디저트입니다. 이거 맛없다는 사람 못 봤고 다들 얼마냐고, 어디서 샀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LA에 놀러 갔을 때 치즈캔디 사 먹고 나서 싹쓸이 해왔었습니다. 저는 먹는 거 좋아해서 계속 찌는 타입이라 믿고 사도 돼. 선물용으로 포장된 제품도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구매해보세요. 아, 그리고 밀폐해서 냉장 보관하는 거 추천. 그다음 위타드의 핫초코입니다. 사실 저 이거 무슨 맛인지 안 먹어봐서 몰라요. 그냥 이거저거 선물할 거 찾아보다가 솔티드 카라멜 향 핫초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사서 보내봤는데 진짜 남다르다고. 고급스러운 맛이라서 너무 맛있게 잘 먹는다는 거를 심지어 전해 들었던 그런 제품입니다. 야, 그거 엄청 맛있다던데. 뭐야? 그거 어디 거야? 라는 식으로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소소하게 선물할 때이 제품 보내봤는데 단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고 따로 연락도 오고 그랬었습니다. 맛은 솔직히 내가 모르지만 사람들 반응으로 추천하는 제품. 그다음엔 달바의 카카오톡 선물하기 전용 브러쉬 증정 달바 비건 헤어 퍼퓸 세럼 50ml 50ml 세트. 모르겠어. 제품명을 이렇게 지정해 주셨어요. 달바 제품 애초에 세럼으로 유명하죠. 헤어 퍼퓸 세럼이 나왔습니다. 카톡 선물하기에서 구성도 좋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제품은 간편하게 뿌리는 손상모 영양 케어 헤어 세럼으로 미세하게 분사된 단백질 성분이 손상된 큐티클에 밀착되어 떡짐과 뭉침 없이 윤기 및 보습 공급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머리가 찰랑찰랑해지는데 거기에 향도 딱 더해지는 제품이잖아요. 싱그러운 과일 향에 활짝 핀 장미와 프리지아의 우아한 향. 이두 가지가 어우러져서 코끝에 은은하게 머무르는. 이게 저만의 분위기를 가져갈 때 있잖아요. 만들어낸 거 말고 딱내 거. 그럴 때는 향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손톱이나 머릿결, 피부결. 그런 부분들이 사람의 분위기를 만들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 선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호불호 안 갈리고 손도 잘 가는 제품이라서 추천. 크로우캐니언의 그릇들인데 세트 구성이 많거든요. 1인용 세트 마음에 드는 거 선물하시면 정말 센스 있는 선물이 될 거예요. 제가 크로우캐니언 그릇 이거저거 있는데 정말 가볍고 식세기 사용 가능하고 전자레인지는 안 되지만 오븐 사용도 가능해서 활용도가 높더라고요. 과일 씻어서 내놓기도 좋고 뭐 덜어먹기도 좋고 시리얼 먹기도 좋고 특히 브런치 세트 차려 먹을 때 정말 예쁘더라고요. 제가 먹은 사진이에요. 요즘 홈스타일링 유행이다 보니까 상대방이 지 꾸민 스타일을 알고 컬러 맞게 선물하면 실패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추천! 마지막으로 비밀스의 오클라 콘크리트 탁상 시계입니다. 화이트 컬러 바탕에 포인트 컬러만 취향에 맞게 잘 고르면 무난하게 어디에나 어울리는 오브제가 될 거예요. 오브제가 참 취향 맞추기 어려운데 이렇게 심플한 제품이면 실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저도 책상을 블랙 앤 화이트로 꾸몄는데 컴퓨터 옆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실 벽시계도 비밀스 제품이에요. 추천! 오늘 여러 가지 제품 추천해드렸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진짜 그냥 내 꿀템이야. 이거 알려지면 선물 여기저기 돌려받게 하는 거 다들 알 텐데. 아무튼 다들 선물할 때 고민 덜 하시라고 제 영업 비밀 털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